전문가들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 이창원 차장,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창원 차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제당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우선 동산은 식품이나 축산 유통 그리고 설탕의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약 4월부터 1개월 정도 말 그대로 주가는 크게 오르고 있고 변동성 또한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제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인플레이션이고 또 하나는 인도의 설탕 수출 제한 조치. 우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0년이었죠.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은 올라가요. 국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드 섹터에 있던 에너지나 산업용 금속은 물론이고 소프트 섹터에 있던 기호식품, 곡물 모두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당장 잡히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생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 설탕 가격이 2020년 이후 약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두 배 정도가 올랐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동사가 톤당 약 424달러 정도의 그 원당을 수입을 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487달러,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인도의 설탕 수출 제한 조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설탕 생산 기준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고 수출 기준으로는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가 설탕의 공급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당 재화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순하게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도 있겠지만 수요마저 늘어나게 된다면 역시나 매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최대 6,270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 기준으로 아직까지 수급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변동성이 포착이 됐습니다. 15%까지 상승했다가요, 6.9%대로 상승력을 좀 줄여냈는데요. 4,715원 리스크 관리하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 네, 두 번째 종목은 DNC 미디어가 장중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상승폭을 다 밀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이틀 전부터 컨텐츠 그리고 또 메타버스 과거에 한때 또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이 신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었던 모습들인데 그만큼 낙폭이 컸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소외 이후에 좀 반발매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시세의 연속성은 좀 없다는 게 한계 같고요. 특히 지금 잘 아시는 웹툰과 웹소설 이쪽의 강자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해외 쪽에서 할 일이 많다. 역할이 크게 더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 시대인 만큼 과거에 보여줬던 성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NFT라든가 그리고 또 갖고 있는 IP를 활용해서 새로운 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MR이나 XR기기 관련된 쪽으로 확장되게 되면 컨텐츠 업체들의 기대감은 높겠지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기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컨텐츠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이번에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9억으로 한 29%, 한 30% 가까이 줄면서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직 본격적으로 실적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 시총이 거의 2,9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이 실적 회복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추세적인 하락 압력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겠다라는 점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